경제 뉴스면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 내 돈 내 산,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가격의 저항에 이제 부딪힌 거죠, 소비자들이. 폭풍을 치는데 배를 띄울 필요는 없잖아요. 잠시 꺾이는 것 같다가 다시 또 튀어요.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슈 어예진입니다. 뭘 했다고 올 한 해가 이렇게 빨리 끝나가는 건지 다들 연말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1년 365일 경제 뉴스면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 바로 부동산인데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년에는 꿈을 그리던 내 돈 내 산,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과 2024 부동산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대수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올해는요, 집값이 조금 살짝 반등하나 싶다가 다시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올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과 분위기였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표현으로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더블 딥, 네. 데드캣 바운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죠. 데드캣 바운스라면은 활짝 튀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거 말하나요? 아, 고양이가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면 딱 떨어져서 있는 게 한번 튀잖아요. 네. 결국은 다시 내려가잖아요. 네. 그걸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했죠. 네. 그리고 케인즈의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어야 또 내가 비싸게 샀더라도 우리 영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다음 분들이 사주실 텐데 그게 이제 적용되지 않는 시장으로 다시 바뀌었죠. 작년 연말에 여러분이 더듬어 보시면 급락했죠. 급락하기 직전의 모습은 2022년 초에 거래량이 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의 저항에 이제 부딪힌 거죠, 소비자들이.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다시 이제 또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급락을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이제 소멸되는 분위기까지 갔었죠. 서울이 역대 통계 이래 최저 거래량을 보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저기죠, 특례보금자리론. 그게 39조 6천억인데 오버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41조까지 올해. 거기다 마지막으로 7월 달에 그게 끝났거든요. 거의 소진이 됐는데 7월 5일날 50년 주담대 그게 이제 나왔어요. 다 끝났잖아요. 네, 잠시 꺾이는 것 같다가 다시 또 튀어요. 또 데드캣 바운스 한 번 더 되는 거죠. 소비가 감소하니까 아 이건 문제가 크구나 판단해서 50년 주담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니까 대출이 이제 감소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급변하는 모습 보여요. 그게 뭐냐면 실수요보다는 대출 수요가 가세했던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올해는 상고하저라고 보시면 되고, 네,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는 내년이 이제 더 궁금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내년이 궁금해요. 내년 어떻게 될지. 2024 부동산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자연적인 소득 증가나 경제가 발전해서 증가한 어떤 주택가격 상승이 아니고 대출로 거의 됐다라는 그래프를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계속 되어야 이 시장이 유지가 되거나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2024년에 그러면 대출이 어떻게 된가를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생아 대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예산이 29조 6천억 개. 물론 예산 심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특례가 41조 들어갔고요. 50년 주담대가 한 8조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50조 됐죠? 50조가 9개월 정도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아 4개월? 효과 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PF나 이런 부분들이 가세를 하면 매수 심리가 더 낮아지게 되면 그 효과가 되게 미미할 거예요. 그러면 봄 정도 여름 전까지는 연속성으로 급하게 안 내려가고 약간 받칠 겁니다. 받치거나 도리어 약간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또 그 돈이 소진되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 당분간 또 다시 대세 하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파격적인 저금리지만 그래도 교수님은 그 효과가 좀 미미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신생아론 말고 정상적인 시장 금리가 있잖아요. 그 대출로는 못 버티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고평가됐던 얘기죠. 시장의 분위기가 리스크가 많고 파도가 치는 것 같고 리스크가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보수적으로 자세를 취하셔서 안정적으로 관망하시다가 만약에 조금 더 하락폭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셔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폭풍을 치는데 배를 띄울 필요는 없잖아요. 신생아론의 대출 효과가 올해 반 수준이구나 그러면 미리 시장을 본인들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결정적으로 매물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추세를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실 저
저도 올해는 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올해 초쯤에 중순쯤에는 연말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근데 또 한간에는 뭐 뉴스 보면 요즘에는 건설사가 뭐 어렵다. 내년에는 오히려 공급 부족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년에 주택 공급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입주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가 40만 호 정도 입주 물량이고요. 내년이 35만 호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년에 한 30에서 35만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내년까지도 충분합니다. 입주 물량이 모자르진 않다. 공급은 모자르기 시작했죠. 3년 뒤에는 입주 시에 물량이 부족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요즘 금리가 오르고 건축 자재가 오르니까 공급하는 데 좀 주저하고 있죠. 땅값이 비싸니까. 네,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제 의무 폐기. 이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왜 있냐면 청약제도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청약제도는 왜 있죠?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실거주 의무를 하고 나서 집을 파는 게 정상인 거죠. 자기가 사지도 않은 집을 왜 사요? 그럼 투기하라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살려는 사람이 없는 순간에 대한민국 경제는 퍽 꺼지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정책입니다. 우리 IMF 때처럼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너무 부족하게 되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여유 있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샀을 때 혜택을 주면 자본이 투입이 되고 현장에 살잖아요. 현장에 살면 현장의 건설사는 물론 건설하시는 분들도 이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럴 때는 있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돈을 투입하면서 혜택도 보고 경기도 살리고 이럴 때는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반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드립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든 꼭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리가 비싸서 고민이다 하는데 집값은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런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값 상승세가 좀 멈춰섰는데 서울 내년 집값 동향은 또 어떻게 보세요? 상반기에 대출로 주택가격이 좀 튀면서 같이 따라가는 추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90에서 93% 정도 회복했습니다. 강남은 93%까지 갔고 강북 지역은 노도강 쪽이 80% 초반대까지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 5% 10%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송파가 27억 가던 게 24억까지 갔다가 불과 한 달 새에 2억 빠졌거든요. 전체를 보면은 90%에서 좀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말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개포동에서 6,702세대거든요. 그 물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원벨리라고 8월에 입주했어요. 그게 3,300세대인데 전세 월세 물량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됐습니다. 반 이상이 전세 월세 물량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게 물건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역대 최저치로 또 내려왔습니다. 12월 지금 중순 들어가는데 1,000개 좀 넘거든요. 그러면 현재 받쳐진 이 폭풍 같았던 10년간의 상승은 약간 오버슈팅 됐다라는 판단도 한번 해보셔야겠죠. 1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뜰 것이고 투자들은 또 인플레이션 해지로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과다해서 하이퍼로 가면 다 같이 한번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시기가 일단 오는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 그중에서도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부울경이 요새 뭐 메가시티 때문에 많이 핫한데요. 부산은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많고 수요가 이제 많이 고갈돼서요. 제가 볼 땐 당분간 약세 시장이 비춰지고 내년에 신생아론 때 약간 뜨겠지만 그나마 내년에 또 입주 물량이 다른 지역에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 상태가 좀 내년에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고 울산은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지금 약간 살아나고 있거든요. 경상남도도 또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경상남도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조정을 좀 겪을 것 같아요, 내년에. 중요한 건 세 개가 합쳐가지고 메가시티 개념이 어떤 청사진이나 국가에서 총선전에 또 멋진 지원책이 나온다 그러면 부울경 부동산이 약간의 상방 압력을 받겠죠.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부울경하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소득 차이가 크게 없어요. 주택가격의 차이는 커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분배가 잘 될 때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지역인 건 분명한데 국가가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로 가면 소외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못 받고 약세로 들어서겠죠. 그래서 국가의 정책도 같이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뉴스 같은 데는 전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전세 시장은 그것도 완전히 차별합니다. 대단지, 신축단지,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곳,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곳들은 전세 상승 압박이 좀 강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보도에서 전세 상승이라는 얘기가 실제로 한쪽은 맞는 거예요. 대부분을 일반화할 때는 틀립니다. 현재 전세 시장은 2022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2022년에 봄쯤, 여름쯤에 최고점의 전세 가격으로 다 갱신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8월에 임대차법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2021년 말부터 2020년 3, 4월이에요. 작년에 많이 내렸고 지금 다시 약간 반등했고 그래도 예전보다 낮아요. 원래 2년 전에 있던 분들 가격보다 내려온 상태고 그러면 역전세는 연말하고 내년 평가에 쭉 이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봄 이후에는 좀 낮죠. 이걸 잘 아시고 전세 얻으신 분들은 발품만 좀 파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100% 구할 수 있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집이라는 거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살까 하다가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바닥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준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의 능력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아무 때나 사실 됩니다. 비쌀 때 사도 되고 왜냐면 비쌀 때 샀을 때 내가 투기 목적이 없다라면 지금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전국의 집이 다 10억, 15억인 줄 착각하고 계세요. 90%가 9억 이하예요. 본인의 현재 수준에서 소득이 있으실 거고 집을 사야겠는데 투기 목적은 1번이 아니라 2번인 거죠. 현재 시점에서 내가 조금만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바닥 개념보다 평균 가격선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서울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올랐다 내렸다는 가격 변동 지수 뭐 이런 거 치시면 비슷한 그림들이 몇 개 뜰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때 내려온 수치가 있어요. 그걸 하나 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살 때 그 값이 내가 가진 소득에 대출이 필요할 때 35%를 넘어지면 이거는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예요. 금리가 좀 오르면 45%가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근로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분들이 월 수령액이 468만이잖아요. 그 계산해 보시면 우리 최저생계비가 23년도 기준으로 법원 최저생계비가 2인 가구가 206만 원이에요. 그럼 한 260만 원 남잖아요. 대출 원리금 갚는데 200만 원 넘어가면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저생계비니까 살까 말까 그러다 아 이거 생활이 너무 어렵고 같아 못 사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정기가 오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좀 내려와서 내가 버틸만 하고 간다 그러면 과감하게 가서 사셔도 되죠. 결정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분양, 우리 저 사전청약 뭐 이런 3기 신지 들었잖아요. 그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금리에서 좀 낮게 해주고 분양가도 아마 서비스 차원에서 또 낮출 수도 있어요. 시세 80%서니까 그럼 신축이잖아요. 그럼 현재 가격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안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80%에 사면 손해볼 일은 거의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서울 시내나 수도권에 지금 좋은 입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눈여겨서 공략하시면 최저생계비를 감수하고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솔직히 그 두 가지 참고하셔가지고 대비하시면 내 집 마련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투자자들에게 내년의 전망과 관련해서 조금 그래도 조언? 그분들은 지금 마음이 좀 안 달라고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내년까지는 대한민국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후년 상반기까지도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해도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함부로 못 내리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1년 반은 가겠구나. 이 금리가 영끌이신데 신생아를 낳으신다 그러면 내년에 신생아론에 대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버티시는 게 좋고 투입분에 대해서 산출분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내 건강과 가족을 위해서는 일단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계산해보니까 버틸만 해요. 그럼 들고 가시는 거죠. 네,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과 2024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과 함께 오늘처럼 흥미로운 부동산 특집 2편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넘어가기에는 힘든 벽이긴 하지만 약간 아쉬운? 뭐 중산층들의 워너비 지역이 시장 온도 차이가 전혀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